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달성군 구지라는 동네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당시에 아주 시골이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저희 그 시골집으로 갈 때는 곧 이 달성구지를 지나서 갔거든요. 달성구지 지나서 장령 이방으로 가서 거기서 우산리까지 들어가서 그 강 건너가면 합천덕곡 율지라고 그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늘 그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구지를 지나갔어요. 구지를 지나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와봤지만은 앞으로 이 달성국가산업단지가 대구의 제일 중심 산업단지가 되는데 이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정중여건이 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돌아가서 앞으로 달성구지면 그리고 이 현풍면을 중심으로 정중여건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NF가 방금 요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라이프 앤 퓨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LNF가 도대체 이게 뭐 약자인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라이프 앤 퓨처라고 하는데 그걸 라이프 앤 펀으로 바꾼다? 펀보다는 퓨처가 낫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분야에서 한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대구가 서부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는 중심에 LNF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LNF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LNF 직원들이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그런 직원들이 정중여건을 이 달성군 현풍면을 중심으로 지금 현풍 업이지? 업이지? 예, 현풍이나 구지나 뭐 거기서 거지. 옛날에 비가 오면 말이야. 현풍구지에서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뚝이 하나 있어요. 청정 넘어가기 전에, 이방 넘어가기 전에 차가 곳까지만 딱 왔어. 대구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래서 시골에서는 거의 12km 이상을 걸어서 뻘뚝을 지나서 차를 타고 대구로 오고 그랬다고. 근데 구지가 여기에 옛날에 깡패가 많았어. 그런데 구지가 이렇게 상전벽게 하는 것은 참으로 대구시로서는 정말 고마운 이야기고 앞으로도 LNF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저희들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젊은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서 문화나 그리고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안 대표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NF 대표이사 최수환입니다. 먼저 이 오늘 투자회박식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이야 LH 그다음에 산단공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구시청에서 MOU 할 때보다 저희 집 안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이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 도래했다. 힘든 시절이 1, 2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전문가들 입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MOU 투자 회박식은 LNF의 향후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LNF 전 임직원들이 기대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실질적인 의미의 상징적이란 말은 좀 틀린 말 같고요. 실질적인 의미의 투자 협약식이라서 상당히 기분이 남다르고 상당히 기쁩니다. 그 올 초에 그 정부에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한 이후에 정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수많은 지자체 단장들께서 이 기업 유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약속도 많이 하시고 이 기업들을 꼬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기업 대표로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20번 들었는데 대구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캠3 이 공장 부지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 분양도 안 돼 있고 이 땅이 저희 거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대구시를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업 투자 유치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17만 평 저 땅 다 채울 때까지 대구시에서 원스톱 무한 지원해 주실 거로 굳게 믿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